free, live free, speak your peace. Stay humble, stay humble in these streets, yeah. In these streets. Let's go. Playground parks with the trees and the cars. Brownstone buildings with the kids on the porch. Murals on the walls for the ones that we lost. Bodegas on the corner, let me see what's in store. 지금 그러니까 그게 안 좋은 아파트 이런 데 있지.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 사람 말하는 게 보니까 주권이나 이런 데들은 유지가 되는 거. 그런 기존에 떨어졌던 거랑 우리도 떨어지긴 했는데 다른 메이저 상급지는 떨어졌을 거잖아. 그런 거를 감안하고 비교를 해본다는 거지, 분석을 하고. 근데 맞는 것 같아, 내가. 분석을 해. 너무 밝은 거 아니야 또? 그래? 혹시 면적 혹시 아세요? 잠시만. 가로가 4미터고요. 천장이 3미터 정도. 그래 일단 조금 이게 수송 제품이기 때문에. 예쁜데? 지금 옷을 예쁘다. 네. 그거 신고 찍어.
나 옆으로 와봐. 공주님 같아. 이번 모노아 SS 시즌 컬렉션 갔다가 구매해온 제품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구매해왔습니다. 이 슬리브리스는 제가 사실 스프링 컬렉션 때 착용을 해봤었던 제품인데 두고두고 자꾸 마음에 걸리는 그런 제품이었어요. 사실 이런 기본 핏의 슬리브리스는 좀 흔한데 제가 아무래도 이걸 착용해보고 핏이 너무 예뻤었어가지고 다른 제품, 대체 제품이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번 썸머 시즌에 가서 얘도 함께 구매를 해왔습니다. 약간 제가 이게 왜 생각이 났냐면 소재가 일단 모노아는 진짜 좋거든요. 이거 실제로 모노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재가 저는 진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자꾸자꾸 기억에 남아요. 핏이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착용했을 때 어느 정도 적당한 벙벙함이 너무 예뻤고 이 빈티지한 컬러도 너무 예뻤고 이 라운드의 이런 두께감 같은 거 표현도 저는 너무 예뻐가지고 약간 기본인데 되게 멋스러운 그런 슬리브리스인 것 같아요. 저 여름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스커트에도 연출해도 예쁠 것 같고 그리고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예쁘고 되게 빈티지하면서 저도 되게 안 꾸몄는데 되게 멋있는 느낌의 그런 슬리브리스여가지고 결국에 구매를 했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렇게 라인이 그 틀어짐을 방지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아끼면서 오래 애정하면서 입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슬리브리스입니다. 이번 모노아에서 가장 또 눈에 들어왔던 거는 이 오간자 이런 소재예요. 처음에는 이거 봤을 때 조금 데일리로 입기에는 좀 너무 과감한 도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같이 제가 기본 그 니트랑 레이어드를 해서 입었는데 너무
너무 데일리로 입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담감이 없겠다 이런 생각에 오간자는 꼭 하나 내가 갖고 싶다 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인스타에서 그 착용해본 오간자 슬립을 쓰는 이 제품은 아니었는데 그 제품은 여기 그 허리에 스트랩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얘보다 조금 핏이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조금 더 벙벙한 느낌이 살짝 얘는 있었어가지고 저는 조금 여기를 당겨서 이렇게 당겨서 입어주려고 하는데 다른 인플루언서 분들은 얘를 되게 많이 내려가지고 여유있게 입으셨거든요. 근데 그것도 되게 여리여리해 보이고 예쁘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노출이 부담스러워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당겨가지고 살짝 당겨서 이 정도로 해서 여기도 조금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입어주려고 얘로 구매를 했어요. 근데 그 베스트도 여전히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꼭 둘 다 직접 가서 본인의 체형에 맞게 착용을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번 썸머 컬렉션 때 단연 1등으로 구매를 해야지 하고 다짐을 하게 만들었던 그런 스트링 슬리브리스입니다. 일단 컬러가 진짜 너무 예뻐요. 이게 카메라가 색감을 정말 못 잡아가지고 너무너무 속상한데 실제로 보면은 컬러가 너무 예뻐요. 진짜 예쁜 따뜻한 베이비 블루 컬러여가지고 그냥 저는 웜톤인데도 이 컬러를 입었을 때 되게 화사하게 예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웜톤, 쿨톤 중요하긴 한데 이 컬러는 웜톤이신 분들도 되게 예쁘게 소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가 뒤에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입었을 때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게 뒤에 있는 이 스트랩으로 이 앞면의 사이즈, 상체 사이즈도 조절해서 착용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체형이든지 뒤에 이 조절을 해가지고 입어주실 수 있는 점, 그리고 여기 앞에까지 다 이렇게 끈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살짝살짝 이렇게 셔링 잡히듯이 이런 포인트가 저는 또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모노아는 소재감이 이 고슬고슬하고 부드럽고 유연하고 엄청 시원한 그런 썸머 소재여가지고 여름에 엄청 시원하게 입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여름에는 더워서 그냥 티 하나? 뭐 스커트 하나 이렇게 해서 간편하게 입게 되잖아요. 레이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애프터블 시즌보다 조금 한정적인 그 아이템을 소화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뒤에가 포인트가 되어줘가지고 이거 하나 단독으로만 입어도 너무 그 예쁠 것 같아요. 자꾸 뒷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스트랩도 너무 두껍지도 않고 적당히 얇아서 전체적으로 여리여리한 그런 무드를 굉장히 잘 살려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 밑단에 리브 조직이 굉장히 넓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착용했을 때 허리 라인을 딱 잡아줘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옷에 여리여리한 그런 무드랑 너무 잘 맞게 디자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예쁩니다, 정말. 이 제품은 베이비 블루 컬러가 있었고 그리고 그 연한 되게 모노톤의 그레이 컬러가 있었고요. 그리고 블랙 컬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날 당일날은 정신이 없어가지고 블랙 컬러는
보질 못했는데 사이트 보니까 블랙 컬러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 너무 예뻐서 꼭 모노아 이번에 가보시면 한번 착용 한번 해보세요. 화이트 스커트 입으면은 정말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번 여름에 좀 자신감 있게 예쁘게 입을 수 있을 때, 조금 한 살이라도 어리고 예쁘게 입을 수 있을 때 이런 예쁜 디자인을 많이 입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에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Thank you.
아, 네, 맞아요. 보다 보니 오빠 같잖아요. 이거 맛있다. 아, 왜 나한테 붙여? 아. 엄마, 근데? 이거 안 왔어. 붙었잖아. 안 붙었는데? 이제 빨리. 너봐, 붙어, 아빠도. 아, 이건 내가 할게. 이거 나 할 수 있어. 귀여워. 진짜 똑같아, 그치? 너무 귀여워. 이렇게 칼 붙여. 아니 이 조규성 머리가 너무 조규성 머리 너무 반박이야. 아 표정이 약간 너무 반박해서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인테리어상으로 뭔가 이게 지금 봐야 되니까. 왜? 맛있어.